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지난달 취업자가 62만 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.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,755만 명으로 1년 전보다 61만 9천 명 늘었습니다. 취업자 수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 내내 감소하다가 3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서며 3개월 연속 늘어났습니다. 특히 청년층인 15에서 29세 고용률이 44.4%로 같은 달 기준 2005년 이후 최대였습니다. 실업자 수는 114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 명 줄었고 실업률은 4%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0.5%포인트 하락했습니다.